그 선택을 후회하나요? 의사가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약을 먹을 겁니까? 의사가 다시 물었다.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왜 이것이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 것처럼 물어보는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왜 나여야 하는가? 그 약을 만든 사람들이 그 약을 개발하던 때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 저희 다독다독이 좀 역사적인 그쵸? 게스트를 모시게 네.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맞아요. 네. 저희가 첫 소설가를 모신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팟캐스터를 모시기도 한 거고요. 네. 또 최고 인기 팟캐스터. 네. 도서 분야. 대한민국 네. 최고의 소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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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단 이후에 굉장히 다작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문학상으로도 또 많은 상을 받으셨고 또 정말 아이돌처럼 소설계에서 사랑을 받고 계신 네. 장강명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라고 우리 노래가 없어 아, 다독자도 로고송도 없나요? 네. 네. 요전님한테 하나 부탁드리면 안 돼요? 네. 네.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그 요즘 책 팟캐스트계의 그 다크호스 다독다독 청취자분들을 다 뺏어서 아, 진짜 뺏기지도 네, 이경마락으로 네. 가져가고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고요. 싹트려는 싹은 이제 미리 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밟으러 오셨군요. 네. 아, 오늘 저희가 얘기할 책이 지극히 네. 사적인 초능력이라는 네. 소설집이에요. 네. 네. 네, 이 소설이 SF 소설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 소설집이 두 개가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일시에 소설집이 나오게 되셨는지. 아, 제가 이번에 이제 민음사에서 산자들이라는 네. 소설집 네. 연작 소설 냈고요. 이 아작이라는 회사에서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이렇게 두 단편집을 동시에 냈는데, 네. 이게 뭐 뭘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좀 단편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좀 단편들 쌓이면은 이제 내는 셈인데 둘 다 얼추 여름에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뭐가 하나가 먼저 나오면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시선들이 많이 쏠리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은이 그냥 같은 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두 출판사 모두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말에 하는데 네. 도서전에서 처음 선보이고 싶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같은 때 맞춰가지고 내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자들을 할 것인가 오늘 네. 이번에 책을 다룰 때 또 SF 소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네. SF 소설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SF 소설가로 오늘은 출연을 하신 건데 네. 네. 그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다 젊은 분들이라 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뭐 마징가 Z 뭐 그레이트 마징가 이런 만화가 로봇 만화들 막 네. 이런 거 강조하고 예. 네. 네. 아시나요? 막 네. 저희 다 들었습니다.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이 몇 살 안 차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난 전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렇죠. 파시오님 네. 되게 이렇게 모르실 것 같아요. 너무 이르셔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뭐 요괴 인간 이런 거 이유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뭐가 굉장히 시작부터 네. 합이 안 맞는. 아, 근데 어쩌겠어요. 네. 어릴 때 이제 제 또래들은 남자 아이들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과학자가 꾸민 친구들 되게 많았고 자연스럽게 SF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그런 기질이 남아가지고 네. 대학생 때 사실 소설 쓴 것도 SF를 먼저 썼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 때 SF 소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SF 소설을 쓰다가 소설가가 된 셈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94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네네. 그때 입학 선물로 컴퓨터를 받았어요. 486 컴퓨터를. 486. 그때는 네. 그런 시절이었죠, 정말.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받고 이제 전화선에 연결을 해가지고 PC통신이라는 걸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거기 뭐 퇴마록 올라오고 드래곤라자 올라오고 하이텔에 그때 그런 이제 SF 동호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뭐 창작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아,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네. 네. 거기에 막 글 올리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자극받아가지고 올리고 쓰다 보니까 아 나는 소설 쓰는 거 되게 재미있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네, 그렇게 소설가가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책을 읽은 소감을 바로 얘기해요. 작가님 앞에서. 네. 아까 시작할 때처럼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희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왜 또 저를 바라봐요? 먼저 하라는 시작해 거죠? 시작해 보세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소설책을 되게 읽었는데 참 읽는 내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되게 기발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어떤 건 읽으면서 아 이거 너무 짧아서 아쉽다 그런 네.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누워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누워서 보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책은 어제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도 잠 안 들고 계속 끝까지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아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좀 아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빠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그런 말도 들으면서 하여튼 어제 손을 안 계속 쭉 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네. 네, 이따가 또 작가님께 궁금한 거 여쭤보면서 네. 네, 또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빠쇼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단편 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거의 이제 이게 장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처럼 그쵸. 이동 시간이 많은 데들은 이제 네. 그 대기하는 시간에 단편 하나씩 딱딱 읽으면 딱 좋아서 진짜 그 뭐랄까요 그 초콜릿 상자에서 맛있는 초콜릿 쏙쏙 빼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달콤하게 읽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저는 이제 오늘 장강민 작가님을 이렇게 면전에서 처음 본 이게 스쳐는 많이 지나갔거든요. 저도 팝복을 해서 가끔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아 저도 막 설레가지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끝나면 이제 좀 뭐 부동산 상담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 네. 작가님들이 거의 다 그런 의도로 오세요. 네. 네, 미리 알아채시고 2부에 안 네. 나오신다고. 네, 이 두 분을 체험 기계에 네. 앉혀가지고 네. 서로의 진심을 알고. 맞아, 맞아. 네, 네. 아무튼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인데 여기 네. 나오는 단편 제목이기도 하지만 네. 진짜 사적인 초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시라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좀 느꼈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책을 읽어보시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장강민 작가님이 얼마나 좀 뛰어난 초능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네.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로사님은요? 아, 전 졸필이지만 써 와서 한번 네. 그냥 네, 읽어볼게요. 르포 전문 작가의 이미지로 알려진 장강민 작가의 SF 소설을 만났다. 그의 SF 소설은 일단 재미있었다. 로맨틱하고 재기 발랄하고. 생각할 거리들이 무척 많았다. 기술로 점철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호들갑 속에 온갖 가정들이 넘치지만 감정을 가진 인간이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기술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될까에 대한 많은 상황 설정과 사고 실험이 흥미진진하다. 그가 설계한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정을 이입하며 인물을 배치하고 옮겼을 작가의 생각이 더 많이 궁금해지더라. 스펙타클한 대작 영화도 사람들의 통념의 변화들도 사회의 변화의 소용돌이도 훌륭한 작가의 펜 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상상력과 집중력이 놀라운 10편의 SF 소설집 장강명의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도 기술과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책 이게 뭐라고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저희도 이렇게 게스트 모시면 분위기 좋기로 네. 유명한데요. 네. 아, 이게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고맙습니다. 팟캐스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작가님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네, 다둑다둑 청취자 여러분, 책 이게 뭐라고? 네, 뭐 이따가 이렇게 심심하시면 이렇게 한번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계속 이게 뭐라고? 1번이 예, 다 삭제해 주세요. 아, 네. 아, 그래서 진짜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어떻게 네. 쓰셨을까가 되게 궁금했고. 네. 또 밀리의 서재에서도 또 연재 시작하셨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장강명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 작법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고 또 장강명 작가님께서 그 엑셀에다가 작업 계획 같은 거를 정리하고 네.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공학도처럼 작품을 좀 쓰신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게요. 사실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소설가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뭐 소설가뿐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그런 작업들 하는 것도 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로사님은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만화 그리실 때 막 그 작업을 의식을 하면서 하시나요? 그렇진 않지 않나요?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좀 더 얘기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뭐 쓴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답변에는 만족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음 생각으로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쓸 때 의식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냥 한번 질문을 자주 받으니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뭔가 좀 제가 보기에 불편한 것들에서 소재를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SF가 되든 아니면 SF가 아닌 그냥 일반 소설이 되든 간에 뭔가 좀 저거 좀 뭐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사실 또 그거는 소설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 작가 지망생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나가다 무슨 간판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네. 뭐 누가 말하는 거가 신경이 쓰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가 워낙 바쁘니까 지나가는데 또 신문사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을 때 왜 이상하지? 하고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기승전결을 입힐 때 그걸 이제 뭐 내러티브로 바꿀 때 약간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적당한 그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아마 주제 의식일 텐데 그 거기에 적절한 어떤 위기 상황, 갈등 상황 이런 거를 입혀가지고 기승전결로 바꾸는 거를 그 뭐 구라를 잘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느껴져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런가요? SF 소설을 네. 읽으면서. 네. 네. 그럼 정시에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첫 소설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어떤 소설들 있는지 먼저 소개 한번. 차례 해볼까요? 있으니까 네. 네.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좀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제 멋대로 한번 요약은 아니고 오. 소감 같은 거를 좀 짧게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서 네. 같이 좀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차례 첫 번째는 정시에 복용하십시오라는 단편이에요. 네. 네, 저는 이거를 약 발고 사랑하다 약 끊고 이별한 이야기로 정리했어요.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정말 와 이렇게 요약을 그, 잘... 그 얘기잖아. 아니에요? 그렇죠. 잘한다. 약 발고 사랑하다 약 끊고 이별한다. 네. 여기서 뭔가 이렇게 툭, 톡톡 튀다 뒤로 갈수록 점점 재미 없어져요. 처음에 힘주고 네. 힘주고 요약하다가 뒤로 갈수록 안 돌아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두 번째 작품은 알래스카의 아이 희만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타인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와도 공감할 수 있을까? 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거를 좀 풀어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누구나 갖고 있는 초능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좀 오래도록 인연이 없는 초능력이기도 할 거고 네, 그런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 작품은 당신은 뜨거운 별에 예, 이거 보면서 내내 코카콜라가 마시고 싶었어요. 네. 예, 착취당하는 천재 엄마와 자유영혼 딸의 탈주 콜라보 이런 네. 느낌이었고 아 인상 깊은 대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 떠오질 않는데
눈물 질질 짜게 만들어져요. 이게 계속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여러 번 나오니까요. 또 네, 그게 또 인상이 깊었고요. 센서니 코무니스 다섯 번째 작품이 네. 이 제목인데요. 저는 이게 소설이었다는 거에서 반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작가의 말에서 보니까 이게 소설이었더라고요. 저는 실제 겪으신 일을 쓰신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네. 겪었어도 소설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주제라. 섞여 있는. 그렇죠. 소설입니다.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진짜라고 생각. 이거 왜 이상하다. 왜 겪으신 얘기에 경험담을 쓰셨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섯 번째는 아스타틴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천재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곱 번째는 여신을 사랑한다는 것. 네, 저 이거 두 번 읽었어요. 한 번은 그냥 읽었고 작가의 말 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작가의 말에 반전이 있어요. 이게 그걸 상황으로 가정하고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책을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여덟 번째는 알골입니다. 저 이거 영화 제목으로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am number 4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네 번째. 네네. 그리고 다음은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저는 이것도 영화가 떠올랐는데 매트릭스에 왜 빨간 약 먹은 네오 그 느낌이 그렇죠.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데이터 시대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 중매쟁이 네. 그게 서비스로 나오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오늘 일했네. 뿌듯하다. 나 할 거 다 했다. 책 읽은 티가 나는데 오늘. 네,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뭐라도 짧게 이렇게 좀 쓰고 싶었어요. 네. 책 이게 뭐라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반성 자꾸 반성하지 마시고.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재밌었고요. 뭐 하나하나 다 기발하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봐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장강민 작가님도 굉장히 낯선 작가님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익숙하고 좋아하는 작가님 만나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작가님이 이렇게 로맨틱한 분이신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5년 만에 신혼여행도 네. 읽고 또 이 SF 소설도 읽으면서 되게 로맨틱한 부분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그런 면을 좋아해서 더 크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첫 번째 이야기가 네. 정시에 복용하십시오. 네. 네. 왜 사람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막 불타오르는 느낌 막 네. 정말 온몸에 그런 뇌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오고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고 막 휩싸인 그런 느낌들을 지속시켜주는 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 약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신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매번 뭐 이렇게 해외 요즘 특히 많잖아요. 네. 뭐 무슨 어느 뭐 영국에서 뭐 연구팀이 뭐 했고 뭐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하면 뭐 네. 맨날 사랑의 유효 기간은 뭐 3개월이래더라, 뭐 네, 6개월이래더라, 네. 뭐 하는 그런 기사 볼 때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한 지가 6개월은 분명히 넘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 사랑하고 근데 아니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게 아니래?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약간 사랑하고 이게 조금 의무적으로 예리해요. 예리해. 이 팟캐스트 처음에 막 이렇게 막 띄워주다가 이제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네네네. 예, 그렇기도 하고 사랑이 뭘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고 별도로 저는 이제 로맨틱하다는 게 좀 이제 책 해설에도 뭐 로맨틱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로맨틱하다는 게 의외로 연애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뭘 요즘 시대에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별로 자기한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치를 되게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그런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많이 저 사람 좀 로맨틱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가치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가치랑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맞닥뜨리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그 살다 보면은 행복이나 어떤 쾌감
이런 거랑 의미랑 좀 따로 놀 때가 네네.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에 이제 나이를 들면서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 제가 추구하는 게 그 순간 저한테 행복이나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거를 자기 이익이나 행복이랑 상관없이 의미를 추구하면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네. 책에서는 가치나 의미를 추구해야 행복해진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네. 가치나 의미를 추구해야 진짜 행복을 좀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지금 행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되게 행운아라서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또 즐거움도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성이랑 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때 추구해야 되는 게 계속 그 연애 초기에 정신 없을 정도로 막 황홀한 그런 상태인가 그걸 약물로 유지를 하면서 추구하는 게 맞는 관계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와인 숙성되듯이 어떤 단계를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가 막 마약 먹은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전 단계보다 좋은 것인가 여기서 좋다고 할 때는 그런 황홀한 건 줄어들겠죠. 근데 저는 그런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또 다음 단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대사회는 좀 그런 거를 불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전 좀 안 믿기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막 40대, 50대 부부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갓 만난 연인처럼 막 계속 막 서로 키스하고 막 뭐 맨날 밤에 막 이렇게 불타고요. 네, 네. 지난주에 만난 사람 마냥 막 하고 막 네. 이러는데 아니 그게 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또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제공하려는 쾌감 같은 거는 좀 그런 어떤 성숙한 가치, 의미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근데 좀 짧고 재치 있게 네.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짧은 단편들 청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게 유행이라 가지고 잡지에서 뭐 20매짜리 소설을 써달라 그리고 아예 주제가 그렇게 왔어요. 이게 리터라는 문예지에 실린 건데요. 네. 거기서 연애를 소재로 연애를 소재로 뭐 10분인가 한테 20매짜리 짧은 소설들을 받는다 참여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뭐 연애를 소재로 20매짜리를 쓰려면 뭘 써야 되지 하다가 쓰게 됐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자를 보는 눈빛 아세요 혹시? 아 제가 그 영화는 못 봐가지고요. 네, 근데 그 왜 진짜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그 사람만 보는 그 연인에게 불타는 눈빛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절대 남편이 이제 그렇게 봐주지 않을 저를. 근데 길 가다 보면 카페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남녀를 볼 때면 네. 제가 또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들이 좀 부럽다고 해야 되나? 네. 저라면 약을 좀 복용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전 되게 그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러니한 게 네. 저는 위대한 개츠비도 그 개츠비도 아. 데이지를 사랑한 건지 안 사랑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신분 자기가 이루고자 포함 이렇게 상승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상승력도. 계급의 상징물로 네. 데이지를 사랑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야말로 저는 매번 사귀는 모델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랑을 아는 걸까? 뭐 그런 대표적인 그리고 아, 예, 디카프리오가 개츠비를 연기하면 저는 정말 그 사랑은 정말 저한테는 이상하다. 되게 예, 사랑이 진실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계산된 사랑. 목표 저는 그냥 그 눈빛. 예. 그냥 아. 예, 그러니까 그 몰입하는 눈빛 있잖아요. 상대한테 몰입하는 눈빛. 그게 그 영화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의 눈빛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네. 그게 욕망이었나 봐요. 뭐 도박에 한참 빠진 사람 눈빛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네, 전국의 네. 디카프리오 팬 여러분. 네.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저도 이 약 얘기 보면서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대상이 제가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아, 궁금하긴 해요. 되게 이런 감정들이 폭발할 때는 그냥
마주 보고만 있어도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아니 그 경험을 네, 했죠. 예, 네, 했죠. 아, 그렇죠. 예. 네, 했고 그리고 지금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한번 이런 경험들을 조금 길게 겪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은 좀 생기거든요. 아까님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런 스토리를 쓰시면서 아 나는 이런 걸 안 하시려니까 이렇게 쓰셨겠지? 안 하겠다. 네. 아 저는 뭐 아내랑 그 경험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충분합니다. 인생에 뭐 네. 너무 영혼 없이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너무 계속되면 약간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번외편으로 나오지 않을까 막 심장이 너무 뛰고 이래가지고 네. 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알래스카의 아이면 얘기도 해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 어, 네.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어떻게 이 소재를 이렇게 엮어서 체험이자 맞죠? 네. 체험 기계. 체험 기계. 그런 기계까지 연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대상이 또 아이만과 또 유대인 베냐민이라는 네. 것도 또 되게 재밌었고 구성 자체가 이 얘기를 보면서 아, 이런 기계가 만약에 현실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 저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제한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혼나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네. 특히 뭐 학교폭력, 뭐 피해자와 어, 가해자 네. 이런 사람들 서로 한번 서로의 감정을 좀 이해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쳐보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좀 강력 범죄 이런 경우에는 좀 본인이 뭔 잘못을 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 독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가 체험 기계를 통해서 나치 전범과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네. 서로의 경험과 그런 생각을 감정을 체험해보는 네. 기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말까지 막 치닫게 되는데 네.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네.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이 배경이 1960년대인데 어, 기술은 굉장히 체험기계라는 기술이 굉장히 좀 선진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현재도 네.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예. 그리고 막 그 온갖 유태인과 그 독일인들의 그런 캐릭터들이 막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설정 자체가.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랄까 좀 허용적이신 느낌?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설치해서 재밌게 꾸며 보겠다라는 그런 심리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재기발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설정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어, 네. 저도 쓰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런 SF도 없진 않고 우리가 뭐 스팀펑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네. 또는 뭐 대체 역사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 SF 생각할 때 지금 우리보다는 과학 기술 수준이 더 뛰어난 뭐 미래 네. 얘기를 네. 하고 또 이제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들 여기 뭐 아이히만도 나오고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네. 하는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게 뭐 썩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리고 또 한국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외국을 배경으로 쓴다는 게 약간 그래요. 그 이렇게 된장찌개 끓일 때랑 파스타 만들 때랑 느낌이 약간 다르고 네.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정말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도발적인 네. 이야기인데 어 뭐 그냥 제가 맘대로 아이고 그냥 내 맘대로 써봐야지 하면서 설정이 체험기계라는 설정도 제가 생각하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네네. 했고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이히만이 이스라엘로 납치된 게 아니라 어, 정부 조직이 아닌 국가가 되지 못한 유대인들한테 납치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악의 평범성 이제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주장을 둘러싸고 이제 어떤 논쟁 같은 게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면 정말 과학적으로 막 검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로 제가 쓰면서 즐거웠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뭔가요? 외로워지실 분들이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막상 또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읽으면 악의 평범성 정말 맨 뒤에 조금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맨 뒤에 조금 나오고 악의 평범성, 악의 진부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아이만 같은 이 아우슈비츠의 그 학살의 책임자쯤 되는 사람은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한니발 렉터 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아놓고 나니까 굉장히 시시한 가정적이고 네. 뭐 그냥 평범한 네. 네. 인간이었고 뻔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재미없고 뻔하고 위에서 시키면 열심히 하는 인간이었는데 네. 예. 정말 거대한 악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충실하게 할 때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네.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들이 마치 아렌트의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스탠퍼드 대 교도소 실험이라고 네. 영화로도 나온 그냥 스탠퍼드 대학생이랑 뭐 근처 대학생들 죄수랑 간수 역할 분리해가지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가혹행위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더라. 평범한 사람인데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그런 실험도 있었고 보통 사람한테 가짜 전기 충격 주게 하는 그 네. 역할을 맡겼더니 다들 치사량 넘어가지고 그거를 전기 고문을 하는 네. 사람이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더라. 이런 것들 지금도 여전히 되게 불편한 개념이고 한나 아렌트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특히나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요. 아니다. 아이만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고 싶었을 거고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악을 그런 나치 전범으로 네.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악인의 그런 내면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네.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여기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이름이 베냐민이 네. 베냐민이 자기는 뭔가 아이만의 기억을 받아들이는 게 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저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의 아픈 것은 경험하게 하고 싶지만 네. 그 사람의 변명 혹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겪었을 어떤 힘든 일들을 제가 그거를 겪고 싶진 않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이고 내 그런 동족들을 학살할 때 느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거를 다 정말 내가 느낀 것처럼 경험한다라는 게 너무 무섭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 소설 속에서 네. 이제 그 체험 기계를 아이만한테도 이렇게 부착시키고 체험하게 하고 그 아이만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유대인 생존자에게도 부착하게 하는 거는 소설 속의 설정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만을 사용시킬 경우에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고 알래스카 자치 그 구에 이제 운명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미국 법원으로 보내야 될 상황에서 사용은 못 시키는데 그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을 반박을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반박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고요. 아이히만이 그 때 정말 괴물이었다. 또 아이만의 상황을 체험을 하면 아이만의 내면을 체험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괴물임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 범죄가 나왔을 때 늘 형량이 작다고 느끼잖아요. 네. 왜 저 네. 범죄를 네. 저지른 사람이 저거밖에 못하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원시적으로 원하는 거는 똑같은 벌을 받게 해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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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떤 학교 폭력, 뭐 어떤 폭력, 인간 존엄성 훼손하는 어떤 범죄들 사형도 충분치 않고 그냥 네가 똑같이 당하는 게 너의 목숨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똑같이 당했으면 당하고 얼마나 아픈지 느껴봐. 이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 소설 속에서는 유대인 자치구에서 그 체험 기계를 두 개를 양쪽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만한테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네가 똑똑히 겪어봐라. 이거 정말 너는 몰랐을 것이다 하는 거랑 너는 네가 평범한 인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이제 아렌트의 저술을 아이만이 읽은 것으로 나오고요. 네. 그 주장에 따라서 자기를 변명하는데 네가 평범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네가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 너 뭔가 좀 가학적이고 악마 같은 인간이었음을 입증해 주겠다. 아. 이런 두 가지 네. 의도가 있었고요. 제 이해가 너무 짧았군요. 죄송해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공감이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이런 거를 시도할 때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악인을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악인을 공감을 하면서 단죄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이고요. 중간에 이 기계의 도입 필요성을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할 때에는 저는 그 주장도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같이 부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체험기계 들어가서 가난한 집 생활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제3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에 가서 1년에 뭐 이틀씩이라도 체험하고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뭐 일주일에 뭐 두어 시간만이라도 체험을 해보면 정말 생각들이 바뀔 것 같아요. 막 네, 어떤 네.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아 어떤 눈빛이 왜 나쁜 눈빛인지 알게 되고 부자들도 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아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것이고요. 공감 이 순작용이란 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사회가 계속 공감 이렇게 공감 네. 확대를 네. 주장하잖아요. 근데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고 어떤 뒤에 가면 이제 체험기계가 성공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려는 미국과 소련이 네. 이용하려는 방식 같은 걸 보면 공감의 무서운 면도 나오죠. 정말 네. 선동 세뇌. 예, 네. 선동 세뇌도 결국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감이라는 게 던지는 어떤 철학적 윤리적 질문. 내가 선한 사람만 공감하고 약한 사람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악도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이게 나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네. 그리고 악도 이해할 수 있다고 사회에 표명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네. 일어나는가 무서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또 은근히 마음속으로 악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죠. 이해 못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순간에 혼자 있으면 가끔 그런 진실의 순간이 오지 않나요? 아, 나 은근히 사이코패스네 하는 걸. 그렇죠. 네. 자꾸 근데 그런 영화나 뭐 그런 책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공포물에 좀 막 홀릭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네. 보면 확실히 좀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아닌 척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울고 다음 날 해수욕 가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형대에 올리게 되고 뭐 지금도 뭐 어떤 큰 비극이 났는데 그날 저 혼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으면 그런데 그거 솔직하게 어디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뭐 올리면 정말 야 사이코패스다 이런 욕을 받지만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악도 속으로 이해하면서 이해 못하는 척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체험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는 본인만의 어떤 추악한 모습들이 다 누구나에게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상대방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가족과 네.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아우 끔찍하네요. 알래스카의 아이만 맨 마지막 구절도 뭐 그런 네. 식으로 좀 적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네. 타인은 타인인 채로 남아있는 게 좋다. 네. 네. 저는 이 소설을 네. 읽고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를 하면 스포일러가 대량으로 나오니까 네. 네. 앞으로 스포일러가 네. 나와도 그냥 들어주세요. 네. 네. 책을 읽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스포일러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체험기계를 서로 베냐민과 그 아이면이 서로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반전이라면 반전인데 서로가 좀 이해하는 듯한 네. 아이면은 굉장히 반성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머리를 바닥에 찌우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베냐민한테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베냐민은 반대로 막 멍한 상태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네. 그런 상태로 있다가 또 아이만을 되게 이해하는 것처럼 일으켜 세워서 안아주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장면 이후에 베냐민이 아이만을 죽여요. 네. 그리고 또 자살을 해요. 네. 도대체 베냐민은 어떤 심리였을까? 막 이게 소설을 읽는 내내 읽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책에서 또 작가님이 또 다른 설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 것이다라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좀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비난 때문에 베냐민 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믿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베냐민 씨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있다.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가 이 모든 일이 음모설인데 유대인 위원회의 묵인하에 발생된 일이다. 거기서 네. 부추겼다. 마지막이 이거는 베냐민 자신의 계획이었다. 네.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추정, 베냐민이 네.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전 처음에 첫 번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주변에서의 워낙 그런 비판과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네 번째인가? 계획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좀 궁금해요. 작가님은 어떤 결말을 생각하시고 쓰셨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요. 네. 그냥 저 그냥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생각이 맞다 이건 아니겠죠? 아니 그렇습니다. 요즘 네네. 이제 저 페이스북을 하니까요. 예예. 예. 페이스북 뭐 메시지가 와요. 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뭐 작가님 무슨 책으로 이번에 교양 수업 뭐 조별 과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 주제는 뭔가요? 뭐 이런 거. 노골적이야. 네, 그러면은 제가 답장을 안 하는데 예. 처음에는 좀 하다가 안 하는데 사실은 어떤 텍스트가 제 손을 떠나면은 그거는 이제 독자의 몫이고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별로 권위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독자들이 네. 텍스트랑 싸우면서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막 서로 토론하고 이게 훨씬 더 재밌는 거고 풍부한 독서인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뭐 막 질문을 이제 있는 자리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자리에서 받으면 또 제가 대답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예. 작가 장강명의 대답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독자 장강명의 해석이다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 소설에서 이제 베냐민이 아이만을 죽이는 게 뭐 대강 이제 사람들이 짐작은 하지만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끝에 효과가 어떤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찜찜하잖아요. 기분이 네. 안 좋고 그리고 왜 죽였을까 이게 소설을 덮을 때 왜 죽였다라고 딱 아는 것보다 왜 죽였지 하고 남는 게 더 어떤 울림이 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이 소설도 어떤 질문에 대한 소설이고 공감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그 가설이 제일 독자 장강명으로서는 지지하고 싶은 의미 있는 가설인데 우리가 어떤 악을 대했을 때 악인을 대했을 때요. 뭐 최근에 뭐 한국 사회에 뭐 살인범이든 뭐 성폭행범이든 이런 사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은 인간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타자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피부색이 다른 사람만 타자화하고 난민만 타자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누가 누구를 죽였을 때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인간이 아니고 다른 인간이다. 태어나길 아유 전 인구의 2%가 뭐 사이코패스래라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어떤 안도감을 얻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지.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 잠재적 살인자이고 잠재적 가해자이고 상황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주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이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만이 정말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아이만을 용서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니더라고. 그놈은 악마라고.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베냐민 같은 상황에 빠지면 모든 자기
근처 사람들이 다 이만을 타자와 할 때 거기서 한번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 이 사람도 같이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지금도 뭔가 사회적 이슈가 나왔을 때 막 조리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네. 같이 조리돌림하는 게 안전하지. 야 저쪽 의견이 일리가 있는데라고 하면 나도 같이 돌파하면 맞습니다. 네. 근데 벤야민은 본의 아니게 체험기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돌팔매의 건너편에 서보게 된 거죠. 건너편에 서보게 되고 이제 그 타자화를 하는 게 과거의 자기 자신도 아이만을 타자화하던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내가 속하는 상상의 공동체 받아들여주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만을 죽이는 것이지 않았을까. 근데 또 자신도 자살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것도 또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네. 생각을 하게 해줘서.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을 두 번 읽었어요. 네. 도대체 뭐지? 근데 전 좀 복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 사람의 악마됨을 느끼기도 했을 거고 네. 분명히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는다는 거 알고도 그런 거를 자행한 거잖아요. 네. 명령을 그냥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때 약간 괴물 같은 그런 면이 없었다면 못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악의 평범성이라고 해도 네. 그때 그런 기분이나 뭔가 왜 신체적으로 왜 흥분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했다면 네. 되게 끔찍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네. 모르겠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는 명령은 트루먼 대통령이 하고 실제로 떨어뜨린 건 비행기 조종사가 했잖아요. 그 두 사람도 아이만처럼 느껴지시나요? 거기 명령하고 거기 폭탄이 떨어지면 분명히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죽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일본 민간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수만 명은 확실하게 죽고 그다음에 그 몇 배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할 것이고 재앙을 자기가 거기다 가져온다는 생각을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 원자폭탄 떨어뜨리라고 할 때 뭐 잘 떨어지면 안 죽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분명히 자기가 몇만 명 죽인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받은 사람도 그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거기에 원자폭탄 실은 사람, 원자폭탄 만든 과학자 다 자기들이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이맨처럼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박수를 네. 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합리화인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전쟁이 더 길어졌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수만 명으로 끝났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뭐 제가 뭐 그거에 또 뭐 정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의문을 가져볼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악마일 것이다 는 것 자체만큼은 뭐 트루만이든 누구든 어떤 전쟁 지도자 다들 이게 한 번 버튼 누른 거랑요 계속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루만은 두 번 눌렀죠. 그러니까 이 열차 계속 죽이지 않았나요? 아이만은 네. 네, 저도 아이만이 악마이고 트루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둘 다 악마 같아요. 근데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게 일본하고의 사건은 좀 직접적으로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되게 고소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는 반면에 그치. 뭐 아이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놈이 악마겠지 아이만이 악마겠지 악마 같은 사람이겠지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네.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좀 그러네요. 예, 네. 제가 사실 뭐 아이만이 악마가 아니고 트루먼이 악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예, 그럼요. 예. 예, 아이만이 악마라고 생각하고 트루먼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몇 개만으로 약간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랑 이거 네, 어떻게 네. 대꾸해야 되지 하는 맞아요. 생각이 네. 네, 들고 뭔가 좀 불편한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트루먼에 반대하실 것 같지도 않고 아이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제가 쓰는 소설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네. 저도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표백에서 자살하는 청년들 얘기를 할 때 정작 저는 자살 안 하고 살고 있고 한국이 싫어서를 썼지만 저는 한국 좋아하는 네, 한국에서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게 저의 작업인 것 같고 저의 소설들이 저의 불편한 생각에 기승전결을 입힌 게 늘 저의 소설인 것 같았고 이 아이만의 알래스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 몇 개가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이 정말 언제나 좋은 거야?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악마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순도 높은 악마가 맞나? 악마가 맞아? 뭐 이런 것들도 네. 너무 약간 생각의 보드게임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요. 네.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체험 네. 기계가 있다면 네.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지 해보고 싶다면 누구의 그런 대상 누구랑, 네, 누구랑 하고 싶은지 받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에 무슨 잡지에서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패션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그런 질문들 하는 게 있었어요. 뭐 가상현실 기계가 생기면 뭘 하고 싶은가? 뭐 여러 명한테 이제 던져가지고 왜 한 페이지에 조금씩 한 줄씩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들 가상현실 기계가 나오면은 뭐 최고의 뭐 이성과 뭐 연애를 한다든가 무슨 뭐 왕이 돼보고 싶다든가 뭐 어디 관광 같은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답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튀고 싶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 기계가 나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체험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체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계 제대로 된 용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정도 가상현실 기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개발이 되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쪽으로 그렇죠. 많이 쓰게 하겠죠. 예. 네. 근데 어떤 제가 이제 베냐민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책도 그렇습니다. 그 부자들이 가난의 어려움, 가난의 고통을 다룬 책을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체험기계가 나오면은 저도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고통 같은 것들, 소외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르시네요, 작가님. 저도 네. 그 용도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BH에 들어가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서민과 그 중산층의 그런 공감대를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하고서 들어가야 된다. 네. BH가 뭐예요? 청와대. 아 그래요? 국회의사당 그쪽에 들어가는 분들은 영등포구에 있는 블루스하우스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 그들이 말하는 서민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 번씩 경험하고 들어가면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한국 사회가 그냥 뭐 아니라고 해도 그냥 다 알잖아요. 이제는 그냥 진영 사회잖아요. 네. 거기도 한 번씩 체험 기계를 써보면은 서로 네, 서로 써보면은 최소한의 내로남불은 안 하고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짧은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 소설 하나라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네요. 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다시 읽으면 또 여러 생각들 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생각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 늘 들어주시고 그리고 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도 함께 읽어주세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얘기하고요. 2부에서 또 10개 소설 중에 8개나 남았거든요. 그 중에 또 재미있는 소설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